자, 정혜민 차장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 들어갈까요? 네. 네, 갑시다.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회피 얘기가 막써 있는 것 네. 같은데. 회피 시장이 이제 현실 도피? 약간 회피 기동, 그러니까 약간 선회를 하면서 뭔가 이 매물 폭탄 이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수급 없이 시세는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수급이 워낙 꼬여 있고 지금 거래 대금도 어느덧 이제 수급이 꼬여 있다는 것은 이제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할 만한 주체도 없고 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매도 주체들은 존재하고 그런 거죠. 꼬였다기보다는 없죠, 그냥.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예. 지금. 그리고 매수 예. 주체가 이제 마켓 메이킹을 하는 주요 그렇죠. 주체인 외국인 투자자와 뭐 기관 투자자 다들 지금 뭐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고 팔기만 하죠. 계속 팔기만 팔고. 하는. 근데 뭐그 매도량이 절대적으로 봤을 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것 같진 않은데, 그거를 받아주는 주체가 없으니, 이제, 개인들은 이제 지금 자기들이 뭐 10%, 20%또 혹은 한30% 손실난 종목을 뭐 담보대출이나 신용을 해서 물을 타는 그런 양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인 매수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방어도 아래에다 대고 방어를 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질질질질 흘러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이게 같아요. 이제 또뭐 전문적인 걸로 들어가서 수치상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뭐 정의민 차장도 자주 보는 거지만 수치적인 데이터의 기준이 0.86%까지 6개, 왔어. 올라갔어요. 86까지. 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채권 수익률은 올라갔는데 시장 금리지만 그게 이제 우리 또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신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고이자를 내는 그런 매매들, 레버리지 투자들 그렇죠. 위축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시중금리가 그만큼 네. 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한참 치고받고 매매할 때가 0.5, 뭐 높아봐야 0.6 초반 뭐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거, 0.86까지 그죠. 예. 왔어요. 근데 그게 0.8까지 올라갔던 거는 0.5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50% 수준이 지금 올라온 상태니까, 네. 소위 말하는 고밸류 종목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들한테도 적용이 되는데, 크게 적용되죠. 그렇죠. 상당히 외국인 적용되죠. 투자자들도 본국에서 달러 차입을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정 수익이 생기거나 뭐 환위험도 피해야 되고 맞습니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쪽에 조달 금리가 이게 슬슬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투자를 못 하는 부분 그렇죠. 그런 그런 것도 부분도 있죠. 상당히 크죠. 근데 이제, 근데 왜 원달러 환율은 왜 저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채권만. 어제 네. 채권으로 조금 저희가 좀 단기채에 그냥 쏠려가지고. 풀어드렸고요. 2년물 국채 뭐 이런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그 원화 쪽의 강세의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 위험자산 쪽이 아니라 채권 쪽의 선호도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과거와는 조금 다른 원달러 환경에서의 수급이 나온다라고 좀 근데 보시면 이제 될것 여기서 같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앞서 김현미 매니저 또 반복적이었고 네. 저희 이번 주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기재부에서 당국에서 주식 양도세 차익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지금 정해지도 않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럼 불안불안하다가 해외 환경이 뭔가 조금 불안해서 뭐 예를 들면 추가 경기 합의안이 미국에서 또뭐 어그러진다든지 네. 대선 불확실성이 도출돼 가지고 이러면은 국내 투자자들은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일단 그렇죠. 던져. 그러면 다 던지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저 밑에서 그렇죠. 품에 받아내면은 그냥 그냥 요즘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슬슬. 그것만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장이 이게 뭐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죠? 수급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참 안타까워 진짜. 오히려 이제 그런 회피 물량이 어디서 나올까요? 많이 오른 종목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성장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5G, 또 2차 전지, 또뭐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에서 선제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또 받아주는 주체가 없으니 지금 계속해서 질질질질 흐르는 모습이 좀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쉬운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비싼 한마디로 종목, 짜증난다. 네. 비싼 종목을 더 비싸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매매를 했던 시기가 지금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고밸류 쪽 특히나 그래서 지금 비교적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 좀 여류에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이유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뭐 지금 따분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장의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 넘버입니다. 이 미국 10년물 국채의 상승 그리고 배당의 매력이 또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역시 코스피 쪽에
덜 올랐던 경기 민감 섹터. 그러니까 경기 민감 섹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약간 금융주 쪽, 화학주 이런 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우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계속 논하고 있는 성장주들의 이 상대적인 매력도는 높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점점 지금 3억이 굳어가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지쳐가고 그냥 저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으로서는 시장이 그런 수급 상황을 회피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가가 특히 코스닥 쪽에서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물을 타시거나 아니면 뭐 더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바라보시고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종목을 이 상황에서 좀 꼽아본다면 저는 뭐 아까 다 얘기했던 종목들이네요. 네. 공교롭게. LG화학, 현대모비스, 네. KTNG 이렇게 좀 눈에 띄고요. 뭐 수급도 좋고 지금 뭐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야 지금 뭐 적자를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현금이 나가는 그런 이제 비용이 아닙니다. 일단 이제 회계적으로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조금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되 지금 예전처럼 치고받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 일단 좀 회피적인 시장 상황을 감안하셔야 된다. 뭐 다소 좀 뭐랄까요? 좀 추상적인 네.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기사 타이틀도 요즘 어제 보니까 뭐 남기락 공포? 남기락이. 못 들어보셨어요? 네. 네. 뭐 어떤 성함이잖아요. 네. 남기락이라는 것은 즐거운 락은 아니고 떨어질 락자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남기락 공포에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에 한 8,400억을 순매도했다. 이제 기사 제목입니다. 우리 네. 기사는 아니고. 하여튼 그냥 한번 읽어드린 거고. 이제 알겠네요. 네. 어느 분인지 알잖아요. 네. 이런 불안한 그 아주 딱 천정이 막혀 있다 보니까 호재성 재료 근본적인 거. 미국 네.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지표들은 좋았어요. 물론 고용 지표, 주택 지표, 그리고 또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것들이 다 좋아서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네. 호재를 제대로 잘 반영을 못 하는 시장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 또 뭐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또 7분기 7분기 만에 흑자 전환 네. 이런 것들 호재인데 네. 반영이 안 되고 이걸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 수급에 대한 그런 이제 하여튼 뭔가가 이제 이 매수세가 있어야 이제 뭔가를 우리가 네. 풀어낼 수가 있는데 주가도 보고 뭐 기술적 분석도 하고 기본적 분석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들 팔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기서 주가를 논해봐야 펀더멘탈이 어떻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큰 네.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모멘텀도 지금 그러니까요. 없고 네. 네. 빅히트는 또 박살나고 있고 약간 한탄만 하는 넋두리를 늘어놓는 이런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잠깐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네. 신민영 아나운서가 지금 또 개별 기업들의 특징을 조금 정리해드리고 한숨 고르고 가겠습니다.